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환영합니다. 오늘부터 계속해서 베드로전서 강해를 듣게 될 텐데요, 우리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주님을 듣고 보고 만지는 귀한 시간으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시간 제가 잠깐 기도하고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말씀 앞에 가난한 마음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말씀이 증명되고 거룩이 증명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으로 우리가 거듭나는 귀한 시간이 되기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경외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자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 세상을 이기며 죄를 이기며 정욕을 이겨내기를 원합니다.
주보혈이 내 혀를
나가서 우리는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주님 이 시간에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멀게 하시고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해 하게 하시는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구원을 예수로부터 얻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다함 없는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시편의 기자의 고백처럼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 우리도 이 시간 고백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줄을 믿습니다. 오늘도 전해지는 생명의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열렬히 권하시고 도전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의 마음이 거룩한 새 창조를 받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오늘도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침 저녁으로 싸늘해진 날씨로 외투가 두툼해져가는 계절입니다. 건강도 유의하시기 바라며 만나스토리 시작합니다. 지난주일 제7회 걷기 축제가 진행되었는데요. 성도님들과 1,000명의 다문화 가족들이 참여해 아름다운 화합의 축제가 되었습니다. 오후 2시부터 진행된 걷기 행사에는 총 2,222명이 참여해 3개의 기업으로부터 1:1 매칭 후원이 되어 총 666만 6천 원의 다문화 가족을 위한 후원금이 모였습니다. 또한 900여 명의 성도님들이 참여해 주신 러브백도 다문화 가족들에게 잘 전달하였습니다. 러브백과 걷는 것으로 사랑을 나눠주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40차 통일기도회가 오는 화요일 저녁 새가족 영접실에서 있습니다. 인내동상과 남성사역을 담당하시는 최호균 목사님을 모시고 진행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MMB에서는 함께 삶과 신앙의 교제를 나눌 멘토와 멘티를 모집합니다. 14일부터 3주간에 걸쳐 MMB 제6기 멘토링 교육이 진행되는데요. 사랑의 교제를 희망하는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이어지는 소식입니다. 둘레길 선교회에서는 20일 토요일
제천 덕동 생태숲에서 트레킹이 진행됩니다. 토요앱에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안내데스크, 성전 안내, 그리고 봉헌위원회 참여를 원하시는 분은 지원 바랍니다. 자세한 안내와 신청은 로비 안내데스크에 문의 바랍니다. 모든 신청은 2-3층 로비 부스입니다. 곡식과 가을이 무르익는 이 가을, 말씀으로 성숙한 우리가 되길 소망하며 한 주도 평안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만나 교회 교인인 거 자랑스럽습니까? 지금 세상의 교회를 보며 두려워합니까? 우스워합니까? 교회에서 사람이 얼마나 모이고 얼마나 사람들을 늘려야 되고 교회가 어떤 외형적인 일을 하는가, 그것이 교회의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한 심각한 오해가 있어요.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오로지 교회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주장하는 믿음의 고백 위에서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어떤 교회를 꿈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모으시는 그 모임 가운데서 우리를 흩으시는 이유를 보기 시작할 때 교회의 사명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이 세상 가운데서 일하는 교회가 되기를, 그런 교회를 다시 꿈꿉니다. 담장을 넘는 토요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과 이 시간 인터넷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좋은 소식만 전해드리겠습니다. 광고하는 남자 이종현 목사입니다. 네, 방금 영상에서 보신 것처럼 우리 김병삼 담임 목사님과 함께하는 북콘서트가 다음 주일 오후 5시에 열립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드릴게요. 여러분의 가정, 학교, 직장, 사업장 또는 은퇴하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입니까? 네, 바로 대답할 수 없다면 그분들이 바로 북콘서트에 오셔야 되는 분들입니다. 저도 가야 돼요. 여러분들 신청하실 분들은 로비에 마련된 부스에서 꼭 신청해 주시고요, 함께 오셔서 치열하게 우리의 사명 그리고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나누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이 참석해 주실 거죠? 네, 아멘 들었습니다. 네, 다음 광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토요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께만 드리는 광고입니다. 토요 예배 전에 안내 봉헌을 맡아주실 성도님들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자격 요건이 조금 까다롭습니다. 자격 요건은 바로 환하게 웃으면서 인사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로 살아가시는데 많이 지쳐서 오시거든요. 그때 여러분들의 환한 미소가 필요합니다. 이 자격 요건에 해당되시는 분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에게 위로를 주고 마음을 열어주는 귀한 사명의 자리에 함께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도 하나님 마음 따라서 MMP 교회로 또 속초에서 의료봉사로 흩어지실 성도님들 자리해 주셨는데요, 잠시 일어서 주시겠습니까? 네, 승리하고 돌아오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응원의 박수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앉으셔도 됩니다.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이제 말씀을 암송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지난주 말씀이 너무너무 길었어서 제가 지난주에는 암송을 안 했고요, 2주의 시간을 드렸는데 여러분들 다 외워오셨죠? 저와 함께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한번 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한 번 더 외워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도 두 번 봤어요. 네, 말씀을 듣기 전에 우리 연주를 한 곡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송명희 시인께서 쓰신 그 이름이라는 찬양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예수님의 이름을 돌처럼 버리고 살아가는 이 시대에 적어도 우리에게만큼은 예수님의 그 이름이 보석이고 보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먼저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토요일에 오신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우리들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 바이올린 우리 오현 형제는 독일로 공부하러 갔었는데 기지 아주 나온 거예요? 우리 다시 한번 우리 박수로 한번 축복하고 격려하겠습니다. 일어나서 얼굴 좀 보여주세요. 네, 열심히 또 잘 사역하고 감사합니다. 그 3040팀에서 북콘서트를 저한테 좀 진하게 광고를 해달라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 이제 큰 공간에서 북콘서트를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다 안 채워진 것 같아요. 다음 주일 날, 다음 주일인가요? 이번 주일인가요? 다음 주일, 주일인데 특별히 만나교회 오시지 얼마 안 된 분들 교회론에 대한 이야기들을 함께 나누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교회를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나는 만나교회를 잘 모른다. 만나교회 목회 철학을 내가 좀 더 알고 싶다. 지금 이 얘기를 듣고 가슴이 뛰는 사람은 오늘 가다가 등록하라는 신호일까요? 말라는 신호일까요? 하라는 신호겠죠. 네, 알아서 잘 하시고. 자, 오늘 좀 손님들이 오셨는데 모잠비크의 목사님들이 아프리카에서 오늘 예배를 함께 방문해서 드리게 되었습니다. 한번 잠깐 좀 나오시겠어요? 네, 이 포르투갈어를 쓰셔서 전혀 이렇게 말이 안 통하기 때문에 네, 네. 오늘 우리 교회에서 함께 이제 예배를 드리게 됐고요. 그 사역하는 우리 이상훈 선교사님과 함께 오셨는데 이분들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 이제 목회를 하면서 로컬 처치에서 사역하시는 분들 여러분들이 큰 박수로 축복해 주시면 힘이 될 것 같아요. 네. 뭐 저한테 선물을 하나 가져오셨다고.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요렇게 가까이 오시면 저희가 사진을 찍어서 기념이 되도록 액자로 좀 만들어 드릴게요. 가까이 오세요. 네, 네, 가까이 더 오세요. 네. 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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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오늘 이제 베드로전서 강의의 네 번째 시간 우리들이 함께 하게 될 텐데 오늘도 이 말씀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제가 얼마 전에 깜짝 놀랐는데 우리가 이 강의를 하면서 불렀던 이 찬양이 한국 교회 곳곳에서 불리고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 교회에서 이 찬양이 부르는데 정말 그때 우리들이 은혜로 만들었던 찬양이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에 와닿는 것 같아요. 우리 한번 같이 찬양하고 말씀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내 삶에 들어온 성경 다 드리고 내 삶에 들어온 주님의 말씀이 내게 빛이 되시니 내 삶의 어두운 절망 가운데 소망 보게 하시네. 말씀이 내게 역사하니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이 역사하니 말씀이 내게 살아있기를 하나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음성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듣겠나이다. 주님의 뜻대로 살겠나이다. 가능하면 베드로전서를 강의하는 11주 동안 여러분들이 성경을 좀 가져오시고 또 이렇게 펜을 좀 가져와서 함께 표시하면서 말씀을 공부하자 그랬습니다. 말씀을 펴놓으시고 오늘은 베드로서 기자가 교회에 세 가지 권면을 한 그런 대지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세 개의
권면에 대한 말씀입니다. 제가 추석 연휴를 지나고 설교 시간에 안시성이라고 하는 영화를 소개했고 우리 슈부 친구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영화를 봤다고 하는데 재밌게 봤지? 목사님 너무 좋지? 지난주에 좀 짰습니다. 이렇게 그 이종현 목사님 때만 소리를 질러서 내가 막 샘이 나잖아요. 다시 한번. 그 안시성 영화를 아이들이 이렇게 재밌게 봤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그 안시성 그 영화가 나왔을 때 그 TV에서 그 주인공을 맡았던 조인성 그 배우에게 인터뷰를 하면서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역사적인 사실 결말을 뻔히 아는 영화, 그 사극을 만들었는데 이게 흥행에 성공하겠습니까? 그때 제가 아주 인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조인성 씨가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결과를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이겼는지를 보는 것이 흥미로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화는 물론 영화적인, 극적인 그런 것들을 가미했지만 그 과정들을 굉장히 흥미롭게 보게 되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완성도가 높은 그런 영화를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요, 특별히 이 베드로전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들에게 이미 산 소망,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결과는 우리들에게 다 주어져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들이 말씀을 이렇게 보면서 어쩌면 다 아는 그 결말 가운데서 이것은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근데 제가 말씀을 쭉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이미 이겨놓고 싸움을 어떻게 이기느냐를 아주 흥미진진하게 우리의 삶에서 만들어 가신다는 생각을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겨놓고 싸우는 줄 믿습니까? 중요한 것은 이겨놓고 싸우는 이 싸움을 우리가 어떻게 흥미진진하게 싸워갈 것이냐. 오늘은 이 베드로 전서를 통해서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될 겁니다. 첫 번째 권면입니다.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이렇게 베드로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서를 보면 지속적으로 이 세상적인 삶과 영적인 삶에 대해서 대비를 하고 있고요. 영적으로 불리움을 받은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서 세속적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거류민과 나그네 같다. 우리는 계속 나그네라고 하는 말을 많이 들었죠. 거류민과 나그네. 거류민과 나그네의 특징은 뭔가요? 한 곳에 정착하지 않고 지나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나그네는 우리들이 생각하는 나그네와 조금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나그네는 그냥 지나쳐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세상을 지나쳐가되 갈 데가 있는 나그네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나그네로 부르셨을 때 우리의 삶은 지금 살고 있는 그 과정이 중요한 거죠. 이것을 우리들이 잘못 이해하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삶을 경히 여길 수 있어요. 말씀을 묵상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이 강도를 만났어요. 그런데 거기에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냥 보고 지나갔어요. 제 마음속에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들이 마치 강도 만난 이웃을 보았을 때 그들이 나그네처럼 행인처럼 거류민처럼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이 지나가는 길에 만났던 강도 만난 자를 쉽게 지나칠 수 있었구나. 하나님은요, 우리들에게 주어진 우리들의 삶의 궁극적인 승리 저편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지만 하나님은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의 과정 가운데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만일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그곳을 지나가며 내가 그냥 나그네로 지나가는 인생이 아니라 이 지나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의미 있게 주신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그들은 그렇게 쉽게 지나가지 못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의 삶에 지나가는 모든 삶의 과정 가운데 책임을 물으시겠다는 겁니다. 너희들이 어떤 과정을 살아왔는가?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그 다음 말씀이 중요해요.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가 영어 성경을 보니까 이런 표현들이 되어 있더라고요. Against, 싸우는 거예요. Abstain,
절제하는 거예요. 뭐로부터? Sinful desire라고 되어 있다. 우리의 죄악된 욕망과 싸워라. 죄악된 욕망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이요, 그냥 쉬운 삶이 아닌가. 이건 전쟁인 거예요, 전쟁.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의 거짓된 육체의 정욕을 이겨나가는 것이 전쟁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 그렇게 쉽게 여러분들의 정욕이 제어가 되시나요? 말씀을 준비하며 읽었던 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슈퍼마켓에서 한 남자가 쇼핑 카트를 태우고 아들을 거기에 태우고 쇼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카트에서 계속 징징대고 고함을 지르고 도저히 제어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남자가요, 그 우는 아이를 바라보면서 아주 부드럽고 나긋나긋한 목소리로 이렇게 중얼거립니다. 흥분하지 마라, 혁수야. 소리 지르면 안 돼, 혁수야. 가만히 있어, 혁수야. 참아야 돼. 그걸 보고 있던 어떤 아주머니가 이 남자를 보면서 이 인내심에 감동을 받았어요. 아들을 정말 참을성 있게 달래시는 거 보니까 정말 훌륭한 아빠인 것 같아요. 아들 이름이 혁수인가 보죠? 이 남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제가 혁수입니다. 자신과의 싸움인 거예요. 내가 화를 내지 않고 나를 절제할 수 있는 것은 우리들에게 일어나는 상황 가운데서 나와 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거류민과 나그네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싸움을 어떻게 싸워야 될 것인가, 베드로는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권면에서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로마서 13장 12절부터 14절까지에서 사도 바울도 성도들에게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해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마하지 말고. 제가 말씀을 묵상하면서요, 이 성경에는 참 우리들이 묵상을 하고 깊이 보면 정말 중요한 맥이 흐르고 있다. 우리 성도들에게 권면하는 것 중에 끊임없이 우리들에게 권면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육신의 일과 육신의 정욕에 대하여 우리들이 어떻게 영적인 삶을 살아갈 것이냐를 초대교회 성도들은 너무너무 고민했고 그 상황은 오늘도 별반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저는 중요한 포인트를 12절에서 잡게 되었는데 우리들이 육체의 정욕을 이길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에 대하여 오늘 말씀은 부정적 접근이 아니라 굉장히 긍정적 접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1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거기에 줄을 그어보세요,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저는 그냥 딱 여기서 두 가지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행실을 선하게 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고 육체의 정욕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 뭐냐면 행실을 선하게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인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들이 선행을 행하는데 어디서 행해요? 말씀이 어떻게 시작해요? 이방인 중에서. 이게 어려운 거죠. 선행을 행하는데,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고 어쩌면 하나님과 대적하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이 선행을 어디서 행하냐면 이방인 중에서 선행을 행해야 되는 거죠. 이방인들 중에서 선함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선함, 이것은 그냥 선한 중립적인 가치인데 이방인들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서 우리들이 선행을 행하는 것은 무척 어려운 일이에요. 이 제이슨 미첼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쉬운 예수는 없다, 이 책 여러분들 한번 봐도 괜찮은 책입니다. 여기에서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제가 이제 설명을 할 텐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셔츠에 눈물과 화장자국이 묻기를 원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영성훈련 뚜레스디아스 이번 주에도 인도를 하고 왔는데 거기 보면 은혜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은혜 받으면 눈물이 나죠. 근데 참 눈물만 나면 괜찮은데 은혜를 진하게 받으면 콧물까지 나와요. 근데 남자들은 좀 괜찮은데 여자들은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면 화장이 지워져요. 그렇죠? 예. 네. 그러면 이제 종종 이제 여자 성도들, 남자들도 그렇고 어떤 남자들은 저한테 이렇게 안겨가지고 그냥 엉엉 우는 사람도 있고 여자 성도들 가운데도 저를 붙잡고 막 이렇게 우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제일 당황스러운 건 양복에 그 화장품이 묻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이게 묻는 게 좀 그래요. 근데 여기 제이슨 매체리 이런 표현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셔츠에 눈물과 화장 자국이 묻기를 원했다. 그 말을 들으니까 아, 우리는 이게 상징적인 의미이지만 누군가의 아픔을 보듬어주고 내가 그 아픔을 감당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의 셔츠에 눈물과 화장이 묻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책임을 전가한 사람들은 아니었는가. 이방인 중에서 우리들이 책임을 지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고 이 이방인 중에서 우리들이 선행을 행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물음을 묻고 계시다.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평신도들이 나눔을 하고 한 분이 그런 묵상글을 나눠줬어요.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내가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있을 때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내 큰 아이가 고3이었고 둘째가 중2였다. 뉴스를 보고 가슴이 미어지는 것 같았다. 나는 내 기도 시간에 주님께 물었다. 주님 왜 그러세요? 주님은 왜 일하지 않으세요? 사탄은 지금도 자신의 일인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들을 미혹하고 유혹해서 이렇게 사건을 통해 자신의 백성들을 확장시켜 나가는데 대체 주님은 무엇을 하고 계신 겁니까? 저 수백 명의 학생들의 생명은 어찌하고 왜 이런 일이 나도록 두고만 보셨습니까? 하고 속상할 만큼 상해 있어 막 울며 기도했을 때 주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다. 그 환상은 주님이 그 세월을 안고 큰 소리로 우시는 것이었다. 주님 왜 우세요? 주님이 말씀하셨다. 내 일꾼 300명을 너희에게 보냈건만 너희는 너희 욕심을 채우기 위해 내 일꾼 300명을 내게로 도로 돌려보내는구나. 너희 아비들은 돈을 사랑하여 수많은 옳지 못한 방법으로 재물을 모으고 마침내 이단들과 손을 잡고 자신의 영토가 그들에게 점령되어 가는 것도 모르고 행한 결과가 무엇이냐. 너희들이 그런 일을 할 때 교회는 무엇을 위해 일하였느냐. 이 땅에 거짓된 진리가 뿌리 내리지 못하게 내게 기도한 적이 있더냐. 나는 너희들에게 수없이 말했지만 돈을 사랑하는 너희들의 귀에 내 말이 들리지 않았던 것은 아니냐. 나는 이 말씀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아버지들의 선한 행실이 아닌 돈의 노예가 된 결과로 생긴 이 일을 누구에게 탓하겠는가. 지금도 옳지 못하고 선하지 못한 일들이 여기저기에서 일어나고 있다. 주님의 가르침대로 살아보자. 이것이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길이다. 우리는 이 세상의 죄악들, 슬픈 일들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지 않았나요? 주님 왜 그러세요? 왜 이런 일들을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사실은 우리들은 주님께, 하나님께 우리의 책임을 미루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주어진 책임을 다하지 못하고 돈과 정욕의 유혹을 따라 우리들이 그렇게 우리의 책임을 회피한 결과들을 우리들은 악으로 맞이하는 것은 아닌가. 동정하는 일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잘못된 일들에 대하여 화를 낼 수 있는 일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일에 대하여 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하여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은 우리 그리스도인,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아는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들이 악한 사람들과 이방인들 가운데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왜? 악한 자들은 우리를 비방할 때가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 요즘 그런 생각 참 많이 하거든요. 지금처럼 교회가 세상에서부터 욕을 먹을 때가 있었을까? 물론 교회가 잘못하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복음을 살아간다는 것은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닌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도전이 무엇이냐면 너희들이 이방인들 가운데서 선행을 행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해라. 이것이 우리들에게 육체를 제어하고 살아갈 수 있는 첫 번째 권면이야. 두 번째 권면,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이거 굉장히 오늘 어려운 말씀이고 여러분들 가운데 이 말씀을 들으면서 도저히 용납하지 못할 분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13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자, 이게 좀 많이 거슬리지 않나요? 이세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해라. 근데 여기에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세상의 제도에 대해서 우리들이 어떻게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제도 중에는 악한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의 제도를 우리들이 따라가려면 신앙과 대치되는 점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살아가는 이 사회의 메커니즘을 보세요. 이 사회에 들어가는 모든 조직과 구조들을 보세요. 여러분, 그것들을 다 지키면서 신앙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있는 많은 구조들은 신앙과 대척점에 서 있는 것이 많이 있는데, 그런데 이 세상 제도에 대해서 순복하래요. 이거 우리들이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저도 이 말씀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그 앞에 주를 위하여 라고 하는 말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아, 우리들이 순복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들의 호흡으로 내가 이거 순복할 수 있다 없다, 내 마음속에서 허락되느냐 되지 않느냐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주를 위하여 순복하는 것이 무엇일까? 그리고 저에게 다가오는 이건 제 고백이에요. 말씀을 보면서 제 묵상입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순복한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의 불의한 일들에 대해 우리들이 단순히 충돌하고 싸우는 것을 넘어서서 주를 위하여 우리들이 바꾸는 이 세상은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고민하는 것이 아닐까.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말씀에 비추어서 정의와 공의를 외치고 세상과 싸우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더 쉬운 일일지 모릅니다. 물론 비겁하게 세상에 무릎 꿇는 사람보다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싸우는 사람들이 훨씬 더 위대하죠. 그러나 정의와 공의를 가지고 내 속에 일어나는 이 불의함들, 그걸 바라보면서 주를 위하여 우리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까 고민하는 것은 조금 더 어려운 차원의 문제인 것 같고, 아, 이 말씀은 그런 말씀으로 저에게 이해가 되었어요. 주를 위하여 우리들이 참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주님을 위하여. 그럼 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지금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 예배를 마치고 나가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세상은 절대로 완벽한 환경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날아가는 여러분들이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환경들이 우리들에게 주어져 있어요. 당장 우리들에게 주의를 지킨다고 하는 문제도 참 힘든 부분이 아닐까요? 저에게 그런 의문이 생기고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가 진짜 예수를 잘 믿고 우리들이 주의를 잘 지키고 신앙생활을 진짜 잘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세상에서 절대로 경쟁력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지도 몰라요. 주일날 보는 시험 안 봐. 주일 지켜야 되니까. 전쟁에 나갔는데 막 전쟁에서 막 총 쓰고 있는데 예배 시간이 됐으니까 일단 예배 드리고. 이게 될 수 있는 일일까요? 저는 이 말씀에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씀을 제가 이렇게 묵상해 보았어요. 저에게 떠오른 사람이 누구였냐면 다니엘의 세 친구였어요. 그들은 유대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고 신실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그들은 바벨론에서, 그리고 다니엘은 총리라고 하는 지위에 올라가서 그 왕권과 그 제도 속에서 그들은 시간을 내어 정해놓고 기도했고, 그는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고 말씀을 보는 사람이었어요. 주를 위하여라고 하는 말은 우리들이 교회에서 만들어놓은 이 제도와 세상에서 만들어놓은 이 제도의 부딪힘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이 세상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신앙이 무엇인가를 우리들이 보는 것이구나. 전 요즘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믿음 좋은 사람들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면 일단 제가 잠깐만 말립니다. 특별히 똑똑한 사람이 목사가 되겠다고 하면 제가 좀 말립니다. 왠지 아세요? 지난 80년대, 90년대 한국교회가 부흥하면서 교회에 믿음 좋은 젊은이들이 교회에 들어와서 뜨거워지면 다 목사가 되라고 했어요. 그렇게 20년, 30년을 지나고 났더니 이 세상에 경제와 문화와 재계와 모든 부분에
똑똑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이 사라져버리고 말았어요.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상실해버리고 말았어요. 자,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세요. 목사가 되는 것이 잘못됐다 지금 이런 얘기하는 것 아니고, 목사는 그러면 영향력 없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영역 가운데서, 이 이방인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우리들이 살아가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의 그 자리에서 우리들이, 이 제도 가운데서 우리들이 주님을 믿고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죠. 여러분, 이 세상 제도 가운데서 주를 위하여 살 수 있는 것처럼, 여러분 신앙의 조직 안에서도 주님을 욕되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시죠? 저는 여러 군데서 설교를 하고 초청받을 때가 많으니까, 때때로 어떤 회사, 큰 기업, 그런 신우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고, 정부의 조직에 가서 예배를 인도할 때도 있어요. 제가 예배를 인도하면서 종종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 신우의 예배를 드리는 이 믿음의 공동체에서 주를 위하여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할 수 있는 국회 조찬기도회, 국가 조찬기도회, 우리들이 모여서 예배하고 있는 그 예배의 행위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그 모임을 통하여, 예배하는 그 모임을 통하여 주를 위하여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가? 크리스마스가 되면 크리스마스 추리를 만들어 놓고 주님이 오셨다라고 하는 그 크리스마스 추리 밑에서 우리는 주님을 위하여 무언가를 하고 있는가? 아니면 단지 이 교회 제도라고 하는 제도 속에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있는가? 저에게는 굉장히 고민되는 부분이었어요.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은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시간과 장소와 교회의 조직을 따라가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적어도 이방인 가운데서 우리들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주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우리나라가 5년에 한 번씩 대통령 선거를 할 때면 딱 갈라지죠. 보수와 진보, 대개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 중에서 대통령이 나와요. 참 신기한 건 보수 쪽에도 크리스찬이 있고 진보 쪽에도 크리스찬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는 대개 대통령이 돼도 50%를 넘지 않는 그런 지지율을 가지고 대통령이 됩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내가 지지한 쪽에서 대통령이 안 되면 우리는 망한 것 같은 기분, 이제 이 나라 큰일 났다, 이 나라 어쩌면 좋냐, 어쩌면 지금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정권에서 이 나라 큰일 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지난 정권에서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을 거예요. 저에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는 정치인을 뽑을 때, 누군가를 뽑을 때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하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동질성보다는 얼마 되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을 가지고 참 많이 싸운다. 그리고 누군가가 대통령이 됐을 때 하늘이 무너지는 것처럼 느끼는 것은 어쩌면 우리들에게 믿음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하지 않는 모습일 수 있겠구나. 팀 켈러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미국의 선거가 끝날 때마다 내가 지지하는 사람이 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버린 것처럼 우리는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고 사는 사람이 아닌가. 저에게 요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일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들의 삶에 소망이 있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 가운데서도, 어떤 권력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이념, 정치적 신념들을 우리들이 절대화하는 일. 제가 가능하면 교회 안에서 이 정치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정치적인 신념으로 모인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로 모였기 때문에, 우리와 정치적인 신념이 달라도, 나와 다른 사람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어떻게 이 제도 안에서 주를 위하여 순복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것을 명령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오늘 말씀 고린도전서 4장 7절에 보면요,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4장 7절,
누가 너를 남달리 구별하였느냐?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내가 받았은 즉 어찌하여 받지 아니한 것 같이 자랑하느냐? 그 팀 켈러 목사님의 내가 만든 신에 보면 그런 이야기예요. 말콤 글래드웰이라고 하는 사람이 1만 시간의 법칙 아웃라이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미국에는요 지금 유대인들이 경제력을 많이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경제력을 장악하게 된 이유 가운데 하나가 1930년대 유대인들이 많은 사람들이 변호사가 됐습니다. 그때는 아주 양질의 교육을 받았던 때고요. 이들이 변호사가 돼서 막 힘을 가졌던 70년대, 80년대 이 유대인들이 미국 주류 사회에 진입하지 못했답니다. 그때 그들이 변호사로서 할 수 있었던 일이 뭐냐면 금융가에 M&A를 해주는 그런 변호사들의 역할들을 어쩔 수 없이 유대인들이 하게 되었답니다. 근데 그것 때문에 유대인들은 미국의 금융권에 큰 손이 되었고 그들이 권력을 잡았어요. 말콤 글래드웰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의 유전적인 요인 환경, 본인의 선택이라고 하는 것, 그것이 참 중요합니다. 환경이 중요합니다. 그런데요, 이 팀 켈러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전, 환경, 본인의 선택, 이것만 가지고 설명이 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에게 있는 그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는 일이고 우리들의 선택만 가지고 된 일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루어진 일입니다. 여기 남자분들에게 제가 소개해주고 싶은 책이 있는데 굉장히 두꺼운 책이 일치월장이라는 책입니다. 일치월장 경영서적이거든요. 그 책의 1장에 보면 경영을 잘하고 성공하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운입니다. 운. 이건 그 신앙서적이 아니에요. 일반 경영서적입니다. 이 세상이 실력 가지고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바라보면 실력이 중요하긴 하지만 결국 운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운이 좋은데 어떤 사람에게 운이 따르냐면 실력을 갖춘 사람에게 운이 따릅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분명한 건 운이 따르지 않으면 실력을 갖추어도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설 수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순복하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인생 중에 우리들이 열심히 노력하지만 우리들의 힘으로 되는 게 얼마나 있겠는가. 결국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들이 믿는다면 이 세상에 대하여 우리들이 살아 숨쉬고 우리들이 함께 관계하는 모든 것들에 대하여 하나님 앞에 순복한다고 하는 것,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는다고 하는 것을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세 번째 권면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자, 오늘 16절과 17절 말씀, 자 거기에 이제 두려워하라 라는 말이 나와요. 16절 17절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자유를 쓰고요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뭇사람들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해라. 그런데 어떤 마음으로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여러분, 공경과 존중으로 우리의 형제와 자매를 대하라는 거예요. 공경 존중이라고 하는 뭐랄까요? 내가 누구를 존중한다. 내가 그 사람에 대하여 조심한다. 내가 누군가를 공경한다. 내가 이기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그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한다. 근데 이 동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나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형제와 자매와 우리의 직장에서 몸담고 있는 사람들을 존중하고 공경하고 세상의 왕들에 대하여 우리들이 존중할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이다. 마태복음 7장 12절에 유명한 황금률이 나와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을 보세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먼저 대접하라 그러는 거죠. 이 말에는 뭐가 전제가 돼 있어요? 우리 인간들은 다 대접받고자 하는 욕구가 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우리들에게 대접받고자 하고 누구에게 대우받고 공경받고 존중받고자 하고 있는 욕구가 있다는 것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근데 너희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을 때 너희들이 무엇을 해야 되냐면 너희들이 그런 마음이 있을 때 너희들이 먼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요, 지난주에 그 갑과 을에 대한 이야기를 했었죠. 이 세상의 갑질이 뭐예요? 내가 마땅히 대접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럼 내가 대접받는 사람이니까 을에게 모욕을 하고 학대하는 거죠. 근데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하는 것이 뭐냐면, 너희들에게 존중받을 권리는 네가 가지고 있는 갑질, 너의 명예와 돈과 권력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존중받을 수 있는 권리는 네가 먼저 남을 존중해 짐으로 내가 대접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중요한 원리예요. 그런데 이 원리가 어디에서 나와요? 하나님을 두려워함. 저는 오늘 그냥 이렇게 좀 정의를 내려봐요. 아, 영성이 이런 거구나. 우리가 교회에서 영성 많이 하잖아요. 영성 훈련 갔다 오고 스피리추얼리티 영성, 저 사람 영성이죠. 아, 영성이 이런 거구나. 아,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하나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에게 먼저 대접할 때 내가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 영성이구나. 영성은 우리들이 철야 기도를 하고 금식 기도를 해서 목이 쉬어지는 게 영성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들에게 끊이지 않아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누군가를 바라볼 수 있을 때 그것이 영성이구나. 제가 요즘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 사회를 바라면서, 한국 사회를 바라보며 이 사회를 바꿀 수 있는 것은 정말 영성밖에 없다는 생각이 저에게 많이 들거든요. 인간의 제도로 가능한가요? 요즘 우리 뭐 이제 최저 생계비 뭐 그 뭐라 그러죠? 시급 뭐라 그러죠? 최저임금 뭐 이런 거 많이 해요. 또 우리들이 법으로 많은 것들을 만들어요. 너무너무 제가 이게 신문 보면서 흥미로운 게 뭐냐면, 최저임금 아무리 해놔도요, 참 이게 어려운 사람들에게 돈이 들어가는 게 아니고 대기업에서는 또 이게 최저임금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니까 결국 사람들에게 일하는 시간만 딱 52시간 딱 지키니까 결국은 월급이 줄어들기도 하고, 그래서 모르겠어요. 이건 진실인지 아닌지 모르지만 대기업에서는 지금 정부에서 52시간, 그리고 이게 최저임금 했을 때 제일 먼저 실행했답니다. 왜? 회사의 유익이 더 많답니다. 모르겠어요. 어떤 게 진실인지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런데요, 진짜 깨닫게 되는 게 뭐냐면, 어떤 인간의 제도로도 인간의 가난과 부와 정의와 불의에 대한 문제들이 해결되지 않는데, 전 굉장히 이상주의자예요. 저는 영성이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최저생계비 이거 법으로 정하지 않아도 우리 크리스찬 기업인들이 내가 버는 돈 중에서 내가 함께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다른 얘기 안 해도 그가 얼마나 필요한지가 보여서 내가 조금 더 손해볼 수 있으면 이 사회가 바뀌지 않겠어요?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바라보니 내가 그 사람을 이렇게 대우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이 세상이 바뀌지 않겠어요? 집값이 올라가면, 아니 이거를 세금을 매기면 이게 전세비가 올라가고, 이게 도대체 우리 인간들의 이 순환 가운데 이게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가? 저는 영성의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이 중에 남들보다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이 전세비 다 올려도 내가 조금 덜 받으면 되잖아요. 이거 너무 이상적이에요? 내가 세상 물정을 너무 모르나요? 목사님 집 없으니까 하는 얘기지 이런 거. 목사님도 전세 줘 보세요. 그럴 수 있나? 이게 영성의 문제가 아닐까요? 제가 단순한 이런 제도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은 결국 제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바꿀 수 있고 이 세상에 영향력을 줄 수 있는 것이 아닐까요? 저는 이게 영성의 선순환이라고 생각해요.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에게서만이라도 영적 선순환이 이루어지면 이 세상이 달라지지 않을까. 오늘 16절 말씀 가운데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라. 여기도 밑줄을 한번 그어보세요. 이거를 유진 피터슨은요, 메시지 성경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자유를 쓰십시오. 당신의 자유를 가지고 어떤 규칙을 깨는 데 사용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들에게 자유가 있는데요, 내 마음대로 규칙을 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과 같이 자유를 써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종은 어떤 존재인가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주인을 명령을 따라하는 존재. 그게 종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이 많이 나와 있지만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는도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 아니하시도다. 우리가 성품을 하나님의 성품을 아는 거예요. 우리가 주의 종처럼 행한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들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이게 제이슨 미첼의 쉬운 예수는 없다 해서 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용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본성에 대한 망각의 결과다. 용서하지 않는 것은 자신이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망각한 결과다. 남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할 수 없다. 그것은 하나님이 용서를 허락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라 우리 스스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본성을 닮아가고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노력이 필요한 거예요. 영성은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우리들의 삶에서 우리들의 행동으로 일어난 노력의 결과가 영성입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설교를 듣고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간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절대로 영성이 생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노력하는 그 노력이 우리들에게 영성을 만들어줘요. 여러분, 우리가 막 기도하는데 막 우연히 원수를 위해서 막 기도가 되나요? 기도하다 보니까 우연히 내가 원수를 위해 기도하고 있네. 오, 하나님의 은혜. 이런 일 쉽게 일어나나요? 여러분, 우연히 누군가를 사랑하는 일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나요? 아니에요. 누군가를 사랑하고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 것은 끊임없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일어나는 갈등과 노력의 결과인 거예요. 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살아야 되니까. 왜? 나는 하나님의 종이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니까. 우리의 문제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면서 종처럼 살지 않는 거죠. 우리가 주인 대우를 받으려고 하는 거죠. 종의 가장 큰 직무유기는 내가 모시고 있는 그분의 아름다운 덕을 드러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우리가 외웠던 그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 우리로 하여금 어둠 가운데서 우리를 불러내어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려고 우리를 불러내셨다. 그게 우리를 부르신 이유예요. 우리가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하는 증거. 제가 너무 이제 비판적으로 이야기해서 죄송한데 얼마 전에 이제 우리 한국 사회에는 이제 사학재단들, 기독교 정신을 가지고 세워진 그런 학교들에 대하여 문교부와의 갈등들이 일어났어요. 근데 제 마음 가운데는 물론 그렇지 않은 데도 있겠지만 왜 문교부에서 감사를 하고 왜 사학재단들에 대해서 저 비판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는 복음으로 세워졌으니 믿음을 지킵시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처음 세워진 그리스도의 정신이 살아있는가? 오늘날 세상이 왜 교회를 향하여 세금을 징수해야 되고 교회 재정이 투명한 것을 보여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래서 우리는 그럴 수 없다고, 우리는 성직자요, 우리는 교회이기 때문에 세상과 그렇게 타협할 수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적어도 세상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교회 공동체를 바라보면서 당신들 돈이 깨끗합니까? 이런 말이 나오지 않아야 되는 것이 아닐까요? 그러니까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도록 살지 않으면서 우리의 권리를 주장하는 것, 우리의 제도 가운데서 우리들에게 준 제도를 주장하는 것, 그것이 아니라 주를 위하여 우리들이 순복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예수 믿는 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이 세상에서 누군가의 계약관과에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주를 위하여 우리가 종이 되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분의 덕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을 가슴에 새겨야 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이 즐거웠던 부분들 잘 기억하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묵상하고 오늘 베드로가 왜 이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하고 있는가 그 마음을 알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송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오늘 여러분들 마음에 주님의 마음을 본받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면 좋겠습니다.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이길 어디로부터?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면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배우는 도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아 살면서 길 걸을까니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치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을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신 주님의 마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나도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시 빛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영상을 다 함께 보며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길 걸을까지 나도 이루리. 주님의 마음
어쩌면 이 찬송 가운데 그냥 오늘 설교 내용이 다 들어있어요. 아,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을 하나 더 했으면 좋겠는데, 아, 뭐 토요일 뭐 자유롭죠. 갈 사람들은 가세요. 예, 우리 소원 찬양을 했으면 좋겠는데, 가사가 참 불러도 불러도 좋은데 우리 찬양팀이 먼저 한번 불러주면 좋겠어요. 가사를 한번 생각하면서 듣고 우리 함께 부르면서, 아,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런 소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뭐 큰 소리 아니더라도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듣고 함께 찬양하며 같이 기도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는 그 길, 그 좋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자금을 알고 그분의 그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온 지간 동산이 되기, 내 간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이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함께 찬양합시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우리의 마음의 소원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의 자금을 알고 주의 뜻대로 그분의 금심을 알며 소원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 원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높이 주님의 사명을 감동하는 사람이 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내가 드러나기보다는 내 권리를 주장하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덕이 선포되기를 소원하고, 주님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그렇게 살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쓰인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우리가 주님을 닮기 원하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그렇게 원하네. 주님 우리들에게 소원이 있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 살아가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고 싶다. 내가 그렇게 살아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며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기 난 그렇게 주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줄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주님, 우리들의 마음에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 작은 불의한 일에도 화를 낼 때가 많았고, 내가 손해를 보는 것 같으면 참을 수 없을 때도 많았고, 내가 생각하는 정의라고 하는 것 때문에 우리들이 얼마나 소리를 내었는지, 정말 우리가 주를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주님의 종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산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이 세상 가운데서, 이방인 가운데서 너희의 육신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무슨 말씀인지, 이 세상 제도 가운데서 너희들이 순복하라고 하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우리들에게 자유를 주셨으나 그 자유로 서로서로 종노릇하라고 하는 것이 무슨 말씀인지, 오늘 이 말씀 가지고 이 세상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드려진 귀한 예물 손길마다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아름답게 쓰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장례기념일을 맞이해서 세상에 없던 교회를 꿈꾸며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그 예물로 쓰여지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는데, 복되게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주의 권면을 듣고 이 세상으로 담대하게 나가는 당신의 사랑하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원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마음을 알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근심을 알며 소원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기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이기시사 눈보다 이게 나옵소서. 주님의 뜻이 이루소서. 병들어 멍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